이게 얼굴이야 잠바. 누구야 누구야? 해찬이 어머님이야. 해찬이 엄마. 엄마 아들이 생얼로 나왔어. 아니, 해찬이 없어? 자신 없어. 해찬아 덥잖아. 아 더 죽을 것 같아. 여러분들 솔직히 이건 진짜 엄마 아빠가 누가 더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나 아빠가 더 좋아. 와! 야 너 어머니 얼마나 슬프시겠니? 근데 어머니 진짜 귀여워. 말투도 되게 똑같아요. 아 그 진짜 약간 너무 귀여운 너가 보여. 이번에 진짜 나 안 믿어. 누구도 못 믿어. 처음에 마크 형이 이건 우리 엄마 이건 우리 엄마도 못 믿어 지금. 우리 엄마. 야 엄마. 자 우리 어머니에게 문자가 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잠깐만.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아니 괜찮아요. 아니 내가 안 괜찮아요. 미안해 안 될 것 같아. 어머니로서 되게 아. 좋은 충고를 해주셨어요. 역시 어머니의 말씀 네 새겨들어야죠. 뼈 맞았어. 저보고 저리 가라 그랬다고. 그래서 내가 섭섭해가지고 엄마한테 진짜 전화해서 그럼 윤영이 나보고 저리 가래요 그랬더니 엄마 가라면 가야지. 진짜 진짜 사실 오늘 오면서 아까 오면서도 있었잖아. 아 방금 전화했었잖아. 오면서도 엄마한테 전화했거든. 누구 때문에? 민이 또 뭐 했어? 민영이 나 이제 또 괴롭혀가지고 민영이 괴롭혔다고 하니까 엄마 야! 누구야! 해놓고 어 그래도 돼. 유민이 잘생겨서 그래. 아 진짜. 진짜 이랬어. 진짜. 귀여워. 그러고 이제 집을 갔어요.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어우 진짜 막 이런 반응을 하더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와요. 이제 회사로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가서 또 그때 엄마가 굉장히 열정적이셔가지고 막 옷도 예쁘게 입혀주려고 하고 머리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선크림도 막 바르고 그렇게. 뭐라고 준비하고 있어. 메이크업 받고 있는 것처럼. 안녕하세요 했더니 엄마가 울지 마라. 우는 거 별로 너 우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고기 안 좋으니까 울지 말라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했죠. 웃건데요. 웃건데요. 그래서 진짜 엄마, 그러네. 엄마 진짜 보는 앞에서 울었죠. 저희 엄마는 안 좋아하는데 저희 큰이모가 좋아해 주세요. 느낌이잖아. 나 아빠가 더 좋아. 나 아빠가 더 좋아. 엄마. 무슨 상황 말씀하세요? 엄마 나 TV 나왔어. 해냈습니다 여러분. 진짜 올랐어. 진짜 올랐어. 엄마한테 이럴 거야. Teach me.